이정과 제국의 아이들 동주는 운동권에서도 일당뱅입니다. 대단하죠. 이정 씨는 뭐 얘기 나왔지만 고교 시절 유도 청소년 대표 선발전에서 3위에 입상한 적이 있으면서 그리고 권투를 배웠을 땐 관장님이 가수를 안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붙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 동주는 아이돌 스타 육상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5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인 5.56초에 가까운 6.02초의 기록은 권투도 했었어요? 비주얼 딱 저보고 목이 타이슨 목이래. 목을 이렇게 딱 잡아보시더니 타이슨 목. 매칭도 있고. 예, 아무리 맞아도. 동준 군은 역시 또 육상 기계체조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살짝 기계체조 동작 좀 볼 수 있을까요? 더블링이라든지. 네, 그 내리꽂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서? 몸이 단단하잖아. 단단하네, 20살이잖아. 손 안 짚고. 네. 네. 함께 해볼게요. 손 안 짚고 뭐를. 엄마마. 엄마마. 한 번만 더, 한 번 더. 내리 꽂고 이런 거. 조심해. 응. 동지랑 무리하지 마. 동지랑 무리하지 마. 있지 않아요 연습실에서도요. 네. 인기 많았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죠? 얘도 연예인 돼서 얼굴이 이렇게 이뻐졌죠. 얘도 장난 아니야 깔깔해가지고 그냥 머리도 콧콧해가지고 얘 매직 없이 못 살아요. 매직. 그래요. 아, 재밌네요. 운동을 관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가 육상 선수. 저희 어머니도 태권도 국가대표. 육상. 어머니도 반대하셨거든요. 육상 종목이 어떤 종목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단거리. 단증 있으셨죠? 그럼요. 단증 단거리. 멋있다. 둘 다 단신이잖아. 단신이 단신. 아, 재밌네. 경철 형님 계속 지금 소름이 멈추지 않으니까. 단발, 단발. 야. 집안에 도둑 들면은 뭐 장난 아니겠는데요? 전 잡았잖아요. 네. 도둑 잡은 적 있어요? 네, 네. 오, 정말? 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둑 잡은 적 있어요? 네. 도둑 뒷모습만 보고. 저 되게 했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었다고 진짜로. 진짜로? 도둑 나 본 적 없어. 도둑 본 적 없어. 한 번도 못 봤어. 저도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이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소름이 돋아요. 왜요? 태어나서 헬스 처음 빠진 날이 생일날인데 느낌이 안 좋아서 집에 먼저 들어와서 밥을 먹고 먹었을 때 이미 도둑은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는 도둑이 바로 옆에. 오 소름 끼쳐. 야 도둑의 뒷모습. 야 오 주사를 장난 아닌데요? 그래. 선생님 얘는 어떻게 또 공통점이 없나요? 형식? 예. 형식이 형식 좀 챙겨주고 싶구나. 아까부터 예. 지금 광희가 형식이 무지하게 챙겼지. 얘한테 뭘 받았어요 제가. 뭘 받았어? 뭐 가방 받았어요. 확실히 밀어준 조건이었는데. 외대차 B사 부장님이라는 거 말고 지금 확실히 밀어준 게 없어요. 어떻게 혹시 차 B사 거 같아요? B사 거 탔었죠. 야 드디어 왔어. 형님 이해했죠? 됐다. 노래는 좀 잘하는데 얘가 선배님 못 참 못해요. 박효신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박효신 선배님. 박효신 못 참고 가자. 박효신 못 참게. 못 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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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봐. 가방갑, 가방갑이죠.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오! 야, 비슷하네. 야. 저 표현으로 생각난 거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박형식 PHS잖아요. PHS. 박효진 선배님도 PHS. 박효진 여기 안 나왔잖아. 이게 아쉽다. 정의하고 정의하고. 나랑 맞아요. 어떻게? 자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지금 저기랑만 되면 돼. 저기 희원이하고만 희원이하고만 지금 없어. 사람 없네. 아 하나 여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네 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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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배치세. 너무 많아. 배치 하나만 돼. 몇 개야? 너무 많아. 진짜 몇 개야? 코디 오라 그래? 자, 이정은 일당백을 자랑하는 해병대에서 2년 여의 군복무를 마쳤고요. 네.
제국의 아이들은 멤버들 모두 적어도 2년 길게는 5년 동안 일당 100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셨나요? 연예인 병사로서 연예계 에피소드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여자 얘기. 아예 처음 입영 때는 이런 얘기 잘 아예 못했어요. 너무 기합이 들어간 이 상태였기 때문에 한 좀 1병 상병 될 때 팬들한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약간 좀 보태면서. 그러니까. 아, 이런 얘기. 거의 실사를 보는 느낌이지. 내가 또 설명 쫙. 아, 기가 막히게. 그럼요. 이야기 보따리. 진짜. 그렇습니다. 군생활과 또 평행 이론으로 거의 군생활에 가까운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연습생을 오래 했죠. 요즘 제일 제가 광희 씨랑 라디오 뭘 같이 하는데 네. 어머님이 광희 씨한테 이렇게 새벽 기도한 음성을 이렇게 휴대폰에 갖고 다녀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 우리 아들 몸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아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는 안 그랬어요. 우리 아들 폭속히 하여 주시고 주위에 유명한 사람들로 배주신 처사 해주신 처사 항상 웃기시게 해주셨어 이렇게 하세요. 우리 광희 슈퍼스타 만들어 주셨어. 너무 맞다 진짜 이거. 그 5분 샤워법이 있다면서요? 5분 끝나면은 불 끄고 문 열어요. 그러면 이제 다 못 씻고 뭐 샴푸 이렇게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첸시의 스케줄이 끝났어요. 이제 네. 데뷔 활동하니까 근데 5시에 나가야 된대요. 그럼 2시간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두 명씩 찢자 내 팀하고도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럼 다섯 팀이니까 맨 마지막 씻는 사람이 씻었는데 갑자기 나가자는 거예요. 이미 나갈 시간이고 2시간이 지나가지고 2시간 동안 다 샤워하고 두 명씩 씻어도 해병대네 해병대. 저희는 고생 많아요. 되게 어거지 리액션 하시는 거 아까부터 되게 얘기 잘 듣지도 않는데 건성건성 아니 진짜 이제 해병대 공기는 거의 빠진 것 같아 그죠? 나오는 날 나도 좀 그 제국의 아이들이 같은 회사에 네. 가수 활동에 많은 도움을 했던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일당 100으로 착출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아, 슈퍼스타 때 이명이 나 옆에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얼굴 보세요. 수술하기 전에. 진짜 못생겼어. 그게 나인데? 저 광희 형이야? 그게 나. 괜찮지? 지금 그. 저 때는 이명이 나가 얼굴 보고 춤추지도 않았어. 어급하셨다 이렇게. 이정은 한때 우크라이나 여자와 사귀었다는 과거를 밝혀서 세간을 놀래킨 적이 있으며 제국의 아이들도 소속사 몰래 여자 아이돌과 사귀어 사장님을 놀래키게 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여자분 사귄 적 있어요? 너무 예뻤어요. 맞아 맞아. 미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만났어 이분을? 태국에서 공연 갔다가 만났는데. 고향에서. 확실히 여자분이에요? 아니 이름이 진짜 나타샤예요. 나타샤가 이경 씨를 한국 분인지 확실히 알 텐가요? 태국에서 만났는데. 아, 처음에 몰랐대. 그렇죠. 말도 안 통하니까. 뭐. 응? 제일 많이 했던 게 워터. 더우니까. 더우니까 워터 토일렛 제일 많이 했어. 워터 토일렛? 워터 토일렛. 지금 솔직히 멤버 중에 사귄 사람 있어요? 누구랑? 쟤는 없는데 사귈 수는 상황이 네. 못돼 진짜 못돼요? 네. 근데 말도 안 하면 물어봐요 그렇지 사귀더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개콘 멤버들 사귄 사람 있죠?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만나갈 텐데 방송에 그럼 다 안 유명해 안 유명해 다 알잖아 CK 유상무야 아 유상무 요거 방송 나갈 때 신문에 안 나면 무시당하는 거야. 그럼 얘기해도 돼요? 해봐. 아, 우리도 모르겠다. 편집. 그리고 이정과 제국의 아이들 황광희는 네? 100년 전 흥국의 아이돌로 밝혀졌습니다. 황광희와 김흥국이 100년 전에. 네. 봅시다. 김흥국 선배님 같다. 진짜 똑같다. 뭐야? 여기 김흥국 씨. 여기 여기 이정 씨. 이정 씨. 여기 광희 씨. 맞아. 진짜 이정 씨인데요? 김흥국 씨는 이정 씨인데요? 아 진짜 그 시절 사진이죠? 국사책에 있는 사진. 국사책에. 부한말 동학혁명 이런 사진들 보면 거의 다 저 닮았어요. 맞다 맞다. 국사책은 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정 씨와 제국의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일당백 평행 이론으로 선정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꼼주 가보죠.